자, 40번. 인터그룹 컨택합니다. 인터그룹. 인터그룹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인터가 무슨 뜻이야? 아니. 인터가 아니야? 참네, 여러분들. 인터내셔널이 무슨 뜻이에요? 국제적인이죠? 그러면 나라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여러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그룹을 넣었어. 그럼 그룹이 한 개란 얘기야, 여러 개란 얘기야? 여러 개죠. 그럼 집단 간에 이런 뜻이에요.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 다음에 컨택트는 접촉이죠. 그럼 집단 간의 접촉입니다. 그럼 서부고와 제1고가 접촉하는 겁니다. 단체 미팅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좋아서 으윽하는 거예요? 싫어서 으윽하는 거예요? 니들이 으윽하면 제일고 애들은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거? 저 미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할게요. is more likely to. 자, 내가 항상 얘기하죠. be 동사 다음에 likely 다음에 to 동사 원형 들어가면 뭐뭐 할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more이 들어갔으니까 더뭐할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더뭐할것 같더라? reduce 무슨 뜻이야? 줄이다. stereotype 무슨 뜻이야? 그렇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뭐예요, 여러분? 고정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죠. 남자는 치마 입어, 아니, 남자는 치마 입어야 돼. 여자는 치마 입어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머리 짧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줄이고, create favorable attitudes 합니다. 우호를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다시, 집단 간의 접촉은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안 좋아요? 고정관념을 줄이는데? 그럼 계속 여학생들 치마 입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학생들 맨날 짧은 머리로 살 거예요? 아, 그죠? 남학생 중에도 장발머리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 멋에 존중을 해야 되겠죠. 자, 나도 망가졌어. 머리 길이. 아, 미안합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세모 치시고요. 만약 그것이 백 일이 나왔잖아요. 자, 요거 백이라는 단어 하나 적으세요. 백이 지금 여기에서 동사로 쓰이게 된 뭐랑 똑같냐면 서포트랑 같은 뜻이에요. 그럼 서포트 뜻이 뭡니까? 지지하다, 받치다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It is backed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누구를 받치는 거예요? 받쳐진 거예요. 받쳐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by social norms입니다. norm이 뭡니까? 규범. 규범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집단 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줄이고 우호적인 어떠한 그 뭐예요, 태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인 규범이 뒷받침된다면, 그러면 사회적인 규범은 대체적으로, 아니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쉽게 갈게요. 바르게 살자요, 그냥. 알겠죠?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뭐 도둑질 하지 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교회로 얘기하면 십계명 뭐 이런 거. 미안합니다. 나 지금 기독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규범인데 이게 지금 구체적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That promote equality 합니다. 별표 치세요. Equality 무슨 뜻이에요? 평등이죠. 여러분 이 단어 만약에 모르셨으면요, 아마 이거는 아시겠죠. Equal 평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접미사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ity가 들어가죠. 이 접미사가 끝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품사는 명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ability 또는 reality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if the norms support openness, friendliness and mutual respect. 자, 만약 그 규범이 뭐를 뒷받침해 준다면 openness 개방성. 그다음에 friendlessness는 뭐예요? friendliness 친밀성. 친밀성. 그렇죠. 친밀성, 친근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mutual respect는 뭐예요? 공동의. 상호 존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러한 규범이 지지해 주기를 개방성과 친밀성과 상호 존중을 지지해 준다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렇다면 the contact 그 접촉은 has a greater 동력입니다. 더 나은 기회, 가능성을 가진대요. 무슨 가능성? changing attitudes.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reducing 별표치입니다. 요거는 어법으로 병렬구조. changing하고 reducing의 병렬구조예요. 그리고 뭘 줄일 가능성? prejudice죠. 편견을 줄일 가능성이에요. 댄세모치고 뭐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뭐죠? 사회적 규범이 개방성과 친밀성과 상호 존중을 뒷받침하지 않을 때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되시면은 영상 찍으니까 다시 보셔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institutionally입니다. 요거는 보통 뭐 기관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제도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도에 맞춰서. 제도가 뭡니까? 법, 규칙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규칙에 맞게, 알겠죠? 그 규칙에 맞게 supported intergroup contact.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쳐진 그런 intergroup contact는 그다음 대리즈는 뭐 치세요? 즉 다시 말하자면 contact는 contact인데 sanctioned by an outside authority.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승인되어진 컨택트라는 겁니다. 또는 by established customs. 그래서 형성된 관습에 의해서 승인이 된 접촉이래요. 아까 제도적으로 하는 말은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규범 있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집단과 집단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뭐 서로 잘해보자 이게 아니고 아예 전체 나라에서 집단 간에 접촉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뒤에 볼게요. is more likely to produce positive 동담치세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대요. 뭐보다도 unsupported contact. 그러니까 뒷받쳐지는 뒷받쳐지지 않는 접촉보다도. 자, 그래서 without institutional support 이러한 제도적인 지지가 없다면 멤버들 그러니까 in group 하는데 in group 하는 건 집단 내에 이런 뜻이에요. 집단 내에 이 멤버들은 may be reluctant 합니다. reluctant 무슨 뜻이에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꺼려한다. 알겠죠? 원래 형용사 뜻으로 꺼려하는이에요. 뭐 하는 것을 꺼려한다? to interact with outsiders. 외부인과 함께 상호 활동하는 것을 꺼려할 거래요. 왜요? because 세모치고 they feel 그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they feel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접속사 대 하나 집어넣으세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doing so 이거를 밑줄 긋고 주어 체크.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뭐를 그렇게 하는 것이 is 뭐 하기 때문에 deviant or simply inappropriate 합니다. 여러분 자 간단하게 볼게요. deviant하고 inappropriate 중에서 알고 있는 단어 뭐예요? inappropriate를 알죠. 그나마 무슨 뜻입니까? 부적절한. 만약에요 deviant라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inappropriate를 알고 있으면요 그 앞에 단어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 아까부터 쭉 얘기한 게 뭐야? 제도적으로 뒷받쳐지는 집단 간의 접촉은 고정관념도 없애고 그 다음에 뭔가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만들어준다 그랬지. 근데 제도적으로 뒷받쳐지는 접촉이 없다면 그러니까 끼리끼리만 그냥 놀아버린다면 이렇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접촉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뒤에 볼게요. 그러나 with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support however 내고 치세요. however 그러나 뭐의 존재와 함께 여기서 presence는 존재입니다. 존재 또는 출현입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의 출현과 함께 contact between group 그래서 집단 간의 이러한 접촉은 is more likely to 계속 나오죠 이거 더 뭐 할 것 같다 이 말 계속 나와요 더 뭐로 보여질 것 같더라 appropriate 적절하고 그 다음 expected 기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worthwhile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네모 치시고요 마찬가지로 자 with respect to disaggreg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disaggregation
지금 밑에 뜻 보시면 인종차별 폐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where respect라는 것은 무엇을 존중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인종차별 폐지를 존중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 In elementary schools,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인종차별 폐지를 존중하면서 there is evidence입니다. evidence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Students were more highly motivated and learned more in classes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학생들이 좀 더 매우 동기를 부여받는데요. 그리고 learned, 배운대요. 더 많이. 어디에서? 교실에서. 누구에서 수행된? 선생님에서 수행된.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서 제도적인 권위자는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어떻게 지시 내리고 어떻게 조절을 해줌으로써 인종차별 폐지에 대한 어떤 존중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선생이라 치고 아 선생 맞죠? 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인종차별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럼 야 흑인도 사람이고 백인도 사람인데 왜 사람 위에 사람이고 생각하는데 니들 만약에 그 입장 대박을 오래해서 되게 막 설득하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다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어떤 외부와의 접촉이나 아니면 상호간의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인종차별은 해야 되겠구나 아 인종차별 반대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뭐 소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관로해 보세요. That is authority figures 하죠. 권위적인 인물. 이게 바로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 관계대명사고 supported rather than opposed desegregation 인종차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뒷받쳐준다 이런 얘기죠. 인종차별 폐지를 뒷받쳐주는 거지 인종차별을 뒷받쳐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초등학교 얘기는 예시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요약해서 얘기하면 밑에 거 한번 볼게요. Backed by social norms that pursue integral equality 집단 간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뒷받쳐지면서 이게 지금 첫 줄 해석한 거예요. 분사 구문이에요. 자, intergroup contact는 이러한 집단 간의 접촉은 tends to weaken,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고정관념을 뭐 없앤다, 줄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A에 들어갈 말도 어쨌든 안 좋은 거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A번 보니까 바이어스는 편견이고 밸런스는 균형이야. 어느 게 맞아? 바이어스 또는 비아스 이게 맞겠죠. 이게 편견을 어쨌든 약화시킨대요. 특별히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권위적이고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러면은 A번에 1, 2, 3번에서 오른쪽 딱 보니까 권위적이거나 집단적이거나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1번 organizational 밖에 없겠죠. 이게 집단적인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동사를 하나 물어봅시다. organize 뜻이 뭡니까? 조직하다. 그렇죠. 조직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